안녕하세요. 사야초 나라입니다. 날씨가 추워지는데 상추처럼 생긴 이 새순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몇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잎 모습입니다. 잎을 하나 따보면 이렇게 흰 유액이 물씬 나옵니다. 바로 가시상추입니다. 근데 가시상추는 잎 뒷면에 가시들이 달려있죠.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가시가 없습니다. 자라면서 가시가 생깁니다.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이 가시상추는 나물로 또 쌈으로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이 가시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질이 풍부합니다. 눈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과 비타민 A, 엽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이나 골다공증, 눈 건강, 당뇨,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고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잇몸 건강과 치아 미백 효과도 있고 장 운동, 노화 방지, 면역력 개선, 숙취 해소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변비나 빈혈, 불면증, 피부 미용, 독소 배출 등 효능이 있는 가시상추였습니다. 그럼 사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